음악 소리 나겠어요? 아니요. 음악 소리 안 나, 좋아. 이거, 푸사 헐시티 그건가? 예. 어, 진짜 좋아하나봐. 예. 2차 비번 뭐야? 그, 아, 나, 딱 좋아놨어요. 아, 2차 비번 또 헐시티야. 야, 진짜. 헐시티를 왜 좋아해, 근데? 그냥. 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옛날부터 그냥 좋아해가지고. 아, 옛날에, 이제 이유 없이. 옛날에 좋아하는 이유도 이유가 없고? 예, 옛날에 그냥, 한번 경기 봤는데 잘해가지고. 헐시티가 언제 잘했었나? 저 이브리그 잘 봐가지고. 아, 이브리그를 봐? 이브리그를? 예. 아, 나, 거기 나이는 어떻게 돼요, 참, 나이는? 24살이요. 아, 24살? 아, 목소리가 완전 애기 목소리인데? 예, 지금.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나 목소리 듣고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약간 좀 막대했는데, 24살이면 굉장히 미안해지네. 미안해요. 예. 애들은 오히려 잘 안 삐지거든. 애들은 잘 안 예. 삐지고 방송사람은 좋아하는데 스무 살 넘은 성인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 어. 어, 다시 한번 미안해요. 이브리그 본 사람 처음 보네 나는. 어. 난 이브리그도 안 보는데. 어, 동장 B까지는 갔네요. 동장 B. 예. 팀 플레이도 좀 하는데. 예. 어. 피파 오래 했네. 2012년 12월 8일 피파 생긴 때부터 했네. 네. 근데 레벨은 왜 이렇게 낮아요? 군대 있대요, 좀. 아, 맞다, 군대 갔다 왔지. 아, 맞다. 가슴으로 군대 갔다 왔지. 네. 아, 미안, 아픈 데를 찔렀구나. 미안해요. 어, 아픈 데를. 그럼 그 전에 팀은 무슨 팀 했어요? 헐시티요. 헐시티. 아, 진짜 고생 많이 했겠네. 아, 20억 있네, 21억 있네, 21억? 예. 네. 어, 돈 많네. 원하는 포메이션은 있어요? 그냥 5백으로 아무거나. 아, 5백? 잠깐만요. 5백이라고 하니까 웃기다. 아니, 축구 많이 본다면서요. 네. 5백이 뭐야, 5백이. 뮌헨 캠이 뭐 쓸만하죠. 근데 공격진이 참여도가 안 좋아. 그러면, 5, 2, 3하고, 3톱이 좋아요? 아니면, 5, 5, 5, 1, 4. 이게 좋아요. 3톱이요. 아, 3톱? 오케이. 그럼 3톱 스타일로 갈게요. 자, 돈은 정확하게 21억 5,700. 자, 20억, 25억. 방제 바꿀게요. 20억, 대장 커팅. 자, 돈은 21억 5,700. 자, 꼭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얘기해봐요. 딱히는 없어요. 아, 딱히 없고. 네. 그 헐시티에서 한 명 데리고, 아, 헐시티의 대장이 없겠다. 헐시티에서 제일 좋아하던 선수 누구예요? 한번 구경이나 하자. 누구 제일 좋았어요? 그냥 지금 들어가시면 헐시티로 돼 있어요. 아, 헐, 돼 있어요? 네. 아, 이게 헐시티야? 아닌데? 아, 저 구단 관리 들어가서 그 A로, A, B로 들어가시면. 아, 아야. 형, 뭐야. 구단 가치가 21억이네? 21억이 있는데 21억짜리 팀을 또 맞추는 거야? 에이. 아, 이게 헐시티구나. 아. B 맞죠, B? 에, BA요. 근데 여기 또 노열 넣어놨어, 여기다가. 아, 노열은 실수로 안 바꾼 거예요. 아, 그렇구나. 허들스톤 있네, 허들스톤. 아, 잘 모르겠다. 어, 잘 모르겠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근데 잘 모르는 선수들만 있고 그닥 좋아 보이지 않네. 참여도도 높은 선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에이. 아, 없네. 아, 별로다. 진짜 진정한 아, 이 팀, 아, 이 팀을 한 건 아니야. 저기 동장 간 건 아니겠지 당연히. 이걸로 갔겠죠. 이 팀도 괜찮은데. 에이. 지금 은카 대장 은카 뭐 있다고요 지금? 지금 헐시티요. 아까 은카 아, 대장은 없어요. 없지. 네. 어, 그러면 이거 다 무시하고 새로 짤게요. 네. 오바메양은 좋은 선수니까 나중에 그냥 써도 되겠다. 네. 아, 고마워. 어, 나무협의 태블린 고마워. 땡큐. 자, 나무협의 태블린 고마워. 어, 고맙고요. 꼬마 악동님 어서 오시고.
저도 감스 팬이에요. 지금 21억 대장팀이 짤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럼 지금부터 21억 대장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골키퍼 먼저 짤게요. 자 21억이면 한 명에 한 2억 정도면 되겠다. 한 명 2억. 아까 대장팀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르겠지. 5하면 케미가 플러스 4. 대장까지 겹치면 케미 플러스 6 먹나요? 맞나요? 요즘 바뀌어 때문에. 그럼 플러스 대장 5하팀은 케미 플러스 6 맞나요 여러분? 누가 얘기 좀 해줘봐. 나 몰라 요즘 피파 안해서. 본인 몰라요? 헐시티는 몰라? 네. 헐시티는 그냥 플러스 3밖에 안돼서. 아 맞대. 자 그러면 일단은 골키퍼는 부동의 노이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여리형은 무조건 노이어입니다. 노이어는 능숙한 1대1이 있는 14T나 아니면 14W를 추천하고요. 2억은 너무 비싸다. 오카 8천. 아 괜찮다. 8100 14W 노이어 오카. 노이어 괜찮죠? 네.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거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수비수 쓰고 싶은 수비수 있어요? 아 듣고님 어서 오고. 오버워치는 토요일은 피파 하는 날이라서 토요일은 피파 하는 날이라서 딱히 생각한 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싼 걸로 가야 돼. 자, 대장 중에 싼 센터백 추천 좀 해줘봐 여러분. 수비수 대장인데 이건 싸다. 내 생각에 라모스는 써야 될 것 같아. 라모스는 싸고 좋으니까 라모스는 쓰고. 라모스 좋긴 한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 라모스 키엘린이 괜찮다. 임나연 팬님 어서와요. 키엘린도 괜찮네. 야 11라모스 왜 이렇게 싸니? 11라모스 엄청 싸는데? 속력 84라 그런가? 이거 6 플러스 6 먹으면은 속력 90이잖아 이거 110, 119까지 올라가잖아. 이건 상당히 좋은데? 네, 돈 아끼자. 11라모스 은카 2100. 피케 대장 있지. 키엘링도 괜찮고. 스몰링. 아! 훈멜스가 진짜 좋은 선수인데. 훈멜스가 좀 느리거든? 훈멜스 오카 2억이네. 지금 이거 케미, 저기 6 먹으면 상당히 좋은데. 훈멜스 속도도 많이 올라오고. 훈멜스는 탈락. 알라바는 대장이 아니고. 나우드 대장이야, 나우드? 주인분이 지금 본인 거에 관심이 없어. 가출 안 하는 선수로 해줘요, 헐시티님? 예. 그럼 말로 하면 되지. 뭐 채팅을 치고 있어. 아, 지금 전화에 전화연결 했잖아. 왜 채팅 그러죠? 보는 게 재밌어서. 말로 해주세요. 예. 자, 보아탱 오카는 비싸서 안 될걸? 3억이잖아. 장난하지 말고. 키엘리니 밖에 안 될 것 같아, 키엘리니. 09 키엘리니가 좀 싸고 괜찮죠. 참여도도, 수비 참여도도. 키엘리니 가격 엄청 싸진 거네, 이거. 키엘리니 무슨 일 있었나? 키엘리니가 속력 86, 민처 80까지 올라오고, 스태미너 92, 대인수비 92. 키엘리니 공구 키엘리니 싸고 좋다. 괜찮죠? 예. 우카가 3000 정도 하겠는데? 공구 키엘리니 은카 3000. 더 쌀 것 같아. 또 추천해봐. 지금 그 수비수 돈을 아껴야 공격진을 굉장히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로호는 비싸서 안 될 것 같은데? 로호 은카 1억 3천. 아 로호도 괜찮네. 아 LPK 그런가? 아 로호를 그러면 이 팀 로호까지 쓰면 뭐 왼발잡이 팀이네. 왼발잡이 팀. 로호도 상당히 괜찮지. 로호를 저기 수비형 미드 저기 저걸로 써도 되는데. 저거 뭐죠? 스위퍼. 지금 스위퍼 있는 걸 원하잖아, 그쵸? 비해가는 안 되지. 대인수비 좋고, 속력 좋고, 민첩 좋고. 로호를 일단 쓰자. 1억 4천. 비싸긴 하다. 로호 1억 4천. 4W 로호 오카 1억 4천. 근데 한 놈 2억이니까 뭐 괜찮네. 우리 돈 꽤 있으니까. 아, 페페 좋다, 페페. 아 페페가 2억 할라나? 2억 4천 하네요. 페페 여전히 비싸네. 2억 한다 돼요. 106페페 가자. 106페페 가격 차이는 2억이고
2억 4천. 가격 좀 돈 아끼자. 106 페페 오카 2억. 자, 속력 93이죠? 미쳤지, 미쳤지. 민첩 76, 대인 수비 97, 점프가 89. 엄청나네. 수비 참여도 높음에 강력한 헤딩. 좋구요. 106 페페 2억. 야, 이거 수비진이 엄청난데. 스몰링은 안 되고. CDM은 우리 안 써. CDM 없고. 지금 오카팀이기 때문에. 캉테 남편. 캉테도 괜찮긴 하더라, 캉테. 캉테 대장 아니다. 우리 대장으로 갈게요, 대장. 퍼디 안 되고. 왼쪽은 누가 할까? 자, 왼쪽 풀백 쓰고 싶은 선수 있어요? 가출 안 하네. 추신님 얘기해요, 추신님. 축신님인가? 축신님 아직 방에 있나요? 키엘리닝을 이쪽에서 되긴 하는데, 뭘 또 못하지? 자, 왼쪽 풀백도 에브라, 라모스가 가출하는데, 에브라까지 가출하면은 이거 완전 비추고, 마르셀로는 참여도 안 좋고, 지르코프 대장 아니잖아. 대장인가? 지르코프 대장이네. 고마워요, 지르코프. 지르케프 오카, 좋다. 고마워, 지르코프 좋지. 속력 93, 민첩 88, 스태미너 93, 참여도 보통. 지루코프, 점프 82, 지루코프 오카 6000. 지루코프 고마워요. 로 썼어. 5000이었냐? 6000이었냐? 얼마였죠?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요? 아프리카에 있거든, 지금. 다 아프리카에 있어. 트위치는 녹화형이야. 자, 그 다음에 돈이 엄청 많이 남았다. 지금 이렇게 뜨는데 5억밖에 안 들었어요. 데로시도 괜찮지. 데로시도 풀백으로 써도 괜찮아. 이 얘기 옛날에 내가 많이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추천드리면 데로시 있잖아, 데로시. 데로시를 수비수로 써도 상당히 좋습니다. 키 184지. 그 다음에 속력 86, 스태미너 101, 민첩 88, 대인 수비 90이야. 참여도 수비 참 높음. 데로시를 풀백으로 쓸까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데로시 상당히 좋아. 거기다가 데로시는 만능 엔터테이너라 어디든 써도 돼. 지금 트위치, 유튜브 동시 생방 중이고요. 주황님. 자, 082 데로시 1억 2,300. 돈 많으니까. 데로시로 가자. 자, 그 다음에 또 CM은 누구 쓸까? CM. 자, CM은 또띠가 좋지. 또띠랑 여기는 누구 쓰지? 포그바 싼 거 있나? 쓰고 싶은 선수 진짜 없어요? 네. 너무 막히. 야, 14T 포그바 3억 비싸네. 자, 포그바는 안 되고 또띠부터. 또띠 아까 썼지만 또띠 좋고. 또띠 오카 1억 7,500. 06W 또띠. 아니면 내가 추천한다면 이니에스타는 어때요? 네, 괜찮아요. 이니에스타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해. 단점이 뭐예요? 단점 키가 작다는 거. 키 작아도 괜찮아요, 전. 그래요? 네, 패스만 잘하면 돼서. 그래요? 이니에스타 장점은 너무 많아. 장점은 5성의 히든 부자. 이건 4억 넘 비싸고. 지금 1억 3천짜리 사면 보세요. 자, 이니에스타가 참여도가 좋아. 공격차가 높으면 예리한 가마차기, 화려한 개인기, 플레이메이커, 패스마스터 동시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속력 85까지 올라오죠. 스태미너 93, 민첩 90. 상당히 괜찮죠. 키 빼고는 상당히 좋아. 키가 좀 아쉽기는 해. 그럼 이니에스타 쓰면은 이니에스타 갑자기 페널티 박스 쪽으로 막 올라갈 때가 많아요.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08이. 제가 이니에스타를 월베 이니에스타 1카를 제가 작년에 구단가치 30억일 때 주전으로 썼을 정도예요. 네. 자, 082 이니에스타 오카 1억 3,500. 근데 헤딩은 확실히 딸려. 시즌카 원탑 공격수는 당연히 호날두죠, 호날두. 자, 그 다음에 공격진 3명 있는데 3명은 돈 많이 남았어. 12억 남았는데
쓰고 싶은 선수 얘기해보세요. 그냥 네이마르 한 명 할게요. 네이마르? 에이. 어, 의외네, 네이마르. 자, 네이마르 하나 쓰고. 네이마르는 어떤 네이마르가 제일 좋지? 예리한 가마차긴 다 없지. 어, 다 없네. 쓰고 싶은 네이마르 있어요? 14 할게요. 14? 14? T? 에이. 14T 네이마르 2억 2천 정도 하네요. 스태미너 88. 어, 경, 저거 먹으면 스태미너 94. 5지네요. 어, 속력 97. 어우, 오죠, 오죠. 자, 14T 네이마르 2억 2천. 자, 스트라이커는 누구 쓸까요? 헤딩 잘하는 애 한 명 더 주세요. 헤딩 잘하는 애? 아. 에이. 호날두는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야? 에이. 그러면,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형? 안 써도 돼? 에이. 내가 써야 돼. 출정식 때 호날두가 있어야 돼. 클로제 갈까, 클로제? 에이. 그럼 호날두 하나 쓰고, 호날두. 호날두 요즘 14T 호날두가 싸졌더라고. 호날두 쓰고 싶은 거 있어요? 11, 08, 와, 등등 많은데. 그냥 14 사용할게요. 14? 14 W, 에이. T 아니면 W요? W 쓸게요. 14 W 호날두 능카 3억 네. 1000. 아, W지, 어. 돈이 많이 남아서 수비수 업그레이드 가능하겠다. 자, 스트라이커로 헤딩 잘하는 애 원한다고 그랬죠? 네, 헤딩 잘하고, 그냥, 가마차기도 잘하는 애요. 가마차기 잘하는 애? 네. 그러면 클로제, 아니면, 어, 고록바. 근데, 그, 시즌카 중에서 예리한 가마차기랑 강력한 헤딩 다 가지고 있는 애 대장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아마우리 한번 볼까, 아마우리? 아마우리 써봤어요? 아니, 안 써봤어요. 아마우리, 공구 아마우리가 또 다 갖고 있잖아. 어, 공구 아마우리 오카 3억이야, 개 비싸네. 속력 85, 민처, 어, 아마우리 히드는 다 있어. 아마우리는 써, 5카, 6카까지 써왔는데 추천하기 좀 뭐하고. 어, 아마우리 뺄게요. 어, 질라탄? 그래, 질라탄. 어. 레반? 아, 레반은 참여도가 안 좋은데. 골라봐요, 어. 아데바요르는 대장 아닐걸? 아, 너무 올드해? 인정. 너, 인정하고. 내가 요즘 선수를 잘 몰라, 어. 질탄하고 레반 중에 뭐가 좋아요? 아, 질라탄하고 레반하고. 레반은 에이. 나는 완전 비춘게. 레반은 참여도가 안 좋아. 레반 뭐, 강력한 헤딩도 없고, 참여도 보통이고. 예. 어, 레반은, 아, 레반은 나중에 3카 싸서 한번 써봐요. 에이. 아, 본인이 3카 싸서. 레반 비싸다, 근데. 개 비싸네. 레반 왜 이렇게 비싸? 어, 줄라탄 할게요. 아, 줄라탄. 줄라탄 시즌은? 시즌은 그냥 선택해주세요. 아, 뭐 어려운 것도 안 시키고 있어. 줄라탄 뭐가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추천해줘봐. 내가 아는 줄라탄은 공구 11밖에 없어. 와, 공구 줄라, 줄라탄 겁나 비싸네? 못 사겠다, 야. 줄라탄 8억인데, 14W도? 줄라탄 안 되네요. 어, 줄라탄 비싸서 안 돼. 구라탄 또 10억이야. 야, 구라탄 생제 걸려서 그렇구나. 야, 구라탄 안 돼요. 줄라탄 안 돼, 줄라탄. 그럼 클로제, 드록바, 레반. 드록바. 아, 드록바 할게. 아, 드록바, 고록바 쓸 거예요? 에이. 아, 드록바도 참여도 안 좋은데 괜찮아요? 에이. 아, 주인분 용감하게 드록바 선택하네. 야, 드록바도 10억이야. 야, 이거 왜, 시세 왜 이래? 아, 드록바 3억짜리 있다. 아, 질라탄, 어. 그러면 속력 88, 민첩 78. 아. 진짜 고락, 10 드록바밖에 안 되거든요, 오카? 에이. 진짜 갈 거예요, 이거? 에이. 아, 쿨한데. 후회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헐시트로도 하는데. 헐시트로도 하는데. 어. 자, 10 드록바 오카, 어, 3억천. 야, 저 사람은 신났다, 지금. 저기 누구야. 누군가는 귀속 하나 해결했네. 어. 셰프첸코는 히든이 없잖아. 주인분이
여러분 지금 주인분이 원하는 걸 잘 못 들었구나. 주인분이 강력한 헤딩이나 예리한 가마차기 같은 힐은 있는 사람 원했잖아. 그쵸? 네. 그래서 호날두를 지금 윙으로 뺀 거 아니야. 이것만 아니면 호날두 여기다 쓰지 내가. 주인분이 원하는 바가 있었어. 지금 왼발은 키엘린이 로우 있으니까 문제 없고. 자, 어디를 보강할까? 괜찮은데? 어디 보강하고 싶은 데 있어요? 딱히 없어요. 아까 전에, 보드메를 쓰자는데, 보드메. 이니에스타를 빼고 보드메 써도 나쁘진 않은데? 보드메는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을 몰라서? 보드메 190에 90kg, 속력 87, 민첩 90, 스태미너 90. 그냥, 미드클 중에 한 명은 속력 빠른 데 쓰고 싶어서. 속력? 예. 이니에스타가 그럼 그냥 쓰겠다 이 말이에요? 예. 오케이. 주인분이 그냥 원한대. 근데 토티가 속력 엄청 빠른 거 알죠? 예. 토티 속력이 얼마냐면, 토티 오카가 지금 없네. 강화 한번 해야겠는데? 자, 토티 오카가 속력이, 지금 5카, 6카 비교니까 이걸로 가야겠다. 속력 94야 1카가 엄청나죠. 16 질라탄 추천. 16 질라탄 느리잖아. 주인분이 히든을 원하니까. 자, 그럼 이대로 가자 그냥. 네. 콜? 네. 자, 주인분이 콜을 외쳤기 때문에 이대로 구매 들어가고 출정시켜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록바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드록바. 네이마르는 뭐 나쁘지 않지. 쓸만하지. 자, 네이마르 드롭바. 그 토티는 강화 포인트 있어요? 한번 붙여볼까? 예, 많이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4 예. 플러스 2 갈까요? 4상 갈까요? 그냥 편하신 대로. 자신감 좋아요. 아직 크레스포 나는 싫더라. 크레스포 별로더라. 자, 비긴 멋짐 어서 오시고요. 자, 이니에스타. 08이 이니에스타. 또띠를 마지막에 사야겠네. 또띠가 이제 매물이 없어. 누가 또띠 44 붙여봐 좀. 데로시. 자, 08이 데로시인가. 데로시가 진짜 만능 엔터테이너지. 데로시. 공구 키엘린이. 공구 키엘린 진짜 싸네요. 페페. 106 페페. 자, 라모스. 11 라모스. 수비 쪽에 너무 돈을 좀 많이 아꼈다. 14W 로호. 자, 그 다음에 노이어. 왼발 둘이나 있어요. 왼발 둘. 로우랑 키엘린이. 토띠가 문제네. 토띠를 사야 되는데. 토띠 좀 이따 사자. 지금 선수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에이, 헐시티 빼고 다 내려도 돼요. 헐시티 빼고? 이분 희한하네. 헐시티를 내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옛날에 헐시티로 비한 적 있어서. 알았어. 보통 사람이랑 반대야. 헐시티를 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헐시티는 내리지 말래. 이것도 내가 일일이 다 내려야 돼? 진짜 너무하네. 이거 미리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죄송해요. 포그바 있네. 나 어떻게 헐시티인지 몰라서 일단 다 내리고 본인이 나중에 정리해주세요. 네. 자, 우리가 산 선수가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지 이거? 데로시, 노이어. 키엘린이. 아모스 다 올렸다. 뉴 붙은 애들은 다 올렸지. 토티 오카 올렸어? 고마워요 토티.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누가 올렸어? 아, 동빠 꽈라. 동빠 꽈라님 감사하고요. 어. 빨리 고맙다고 얘기해줘요. 네. 본인이 올려줬잖아, 지금. 가격도 하한가 아니야? 어. 감사합니다. 어. 아, 가격 하한가겠지. 설마. 비싸게 올렸겠어. 하한가라고 믿을게요. 어. 지금 스쿼드 A에 몇 회짜일까요? B에 스쿼드 B? 스쿼드 네. B에 헐시티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저 수정하면 돼서 그냥 C에 올릴게요. 네. 경험치 이전권 있죠? 네. 좀 60몇개 있어요. 아 엄청 많네. 아 20레벨 60몇개 있을걸요? 오케이 오케이. 또띠 중미 좋지. 또띠는 어디 써도 돼요. 또띠 최고지. 아우 좋아. 자 여러분들 때가 됐어. 자 저는 경험치를 매길 테니까 여러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 추천과 지켜찾기 업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띠 히든 깡패지. 능력치도 깡패고. 아 또띠 그리고 이상하게 꿀을 많이 넣어. 어 헐시티 별풍선 고마워. 땡큐. 헐시티님은 이거 하려고 며칠 기다렸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스케줄 하려고 오늘 한 거야? 아니 며칠 전부터 기다린 거예요? 그냥 어저께 기다리다가 생각나서 해본 거예요. 아 그렇고 어저께 카페 글 올렸었잖아요 그쵸? 아 어저께 안 올렸고 그때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올렸나? 네. 아 맞다. 하여튼 어디 올렸던 거 같아 기억에. 네 헐시티 아이디로. 맞아. 아유 그런 거 하지 마. 왜 100개 가자고 쪼르고 그래.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추천 100개 가자고. 그래 추천 100개 가야지. 추천 100개는 가야지. 이런 건 쫄라도 돼. 더 쫄라. 나는 또 별풍선 얘기인 줄 알고. 추천 100개 가자. 빨리 눌러. 주어가 없었어. 주어가. 아 이번에 최순실 국정 사태에 대해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노답이에요. 노답이야? 네. 촛불집회도 나갔나요? 네? 어떤거요? 촛불집회도... 아 촛불집회는 주말 근무여서 오늘 오랜만에 토요일 하셔가지고. 아 자 애몽님 감사하고요. 리바이벌 애몽님 감사하고요. 아 일해요? 지금 직장인이에요 그럼? 네 관공서에서 일해요. 아 공원 같은데서 일해요. 아 공무원이에요 그럼? 네, 공원. 아 공무원 아니고 공원에서 일한다고? 네 공항관리. 아 공항관리? 아 그거 힘든데. 예. 그 내가 아는 애도 공항에서 그 보안직 같은 거 예. 그것도 일종의 공항관리 관리잖아 그쵸? 예. 엄청 힘들다 그러더라고. 예. 요즘에 또 우리나라 공항에 사람이 엄청 많아. 예 짱깨들 너무 많아. 아 짱깨들. 아 우리 짱깨들 우리나라 지금 관광사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 짱깨들 무서워. 국내에 있는 짱깨들 장난 아니야 여러분. 겁나 무서워. 예. 자, 두 개만 더 눌러봐. 자, 추천 두 개 남았어. 자, 두 개 더 눌러주시고요. 자, 경험치 매기는 거 좀, 한 방에 매기는 거 좀 만들어라, 좀. 아,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 모바일에 한 방에 10명 다 매길 수 있어? 아, 그런 게 있었어? 아, 몰랐어. 그 짱깨는 밀리언웨어 있잖아. 우리나라로 좀 부자. 짱깨 부자가 네.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대. 네. 중국 거지도 연봉이 엄청 나대.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 짱깨들 관광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 자동 선발했더니 이상한 선수가 더 들어갔네. 아이 짜증나. 어 많이 들어갔다. 많이 들어왔어. 아스플리쿠에타 빼고 아 네이마르 월베 네이마르도 있네. 이거 내가 걸렸어요. 아 키엘리니 안 들어왔구나. 어우 다 됐다. 다 들어왔다. 어 이거 포메이션 좋은 거 돼 있네. 하나 돼 있네. 자 드록바. 아 지금 이번 저기 뭐야 3톱에다 달라고 그랬지 참. 네. 드록바 네이마르 또띠 이니에스타
자, 5배도 원했고, 5배. 자, 오버롤. 113, 114, 111. 아, 오버롤 잘 나왔고. 어, 진짜 플러스 6이네. 와, 짱이다. 방학캠이 엄청 잘 주네, 이제. 자, 한번 애들 능력치 한번 보고 갈까요? 어, 능력치 여러분 가려서 잘 안 보이나? 어, 좀 옆으로 당겨서 보여줄게요. 잘 보이게. 자, 페페 속력 119. 와, 엄청난다. 로호 속력, 어, 속력 위주로 볼게. 속력이 난 중요하죠. 114. 라모스 116. 자, 페페 어, 119. 키엘리니 110. 데로시 112. 또띠 120. 이니에스타 112. 호날두 125. 드록바 115. 네이마르 114. 수비수들이 특히 엄청나네. 어. 자, 좀 잘 됐죠. 이대로 그러면 어, 전술 맞추고 출정식 갈게요. 어, 여리형 전술 돼 있네. 여보세요? 끊은 건가? 안 끊었는데? 헐시티님? 아, 아 끊어진. 어, 여리형 전술 해놨네요. 여보세요? 어, 여리형 전술 해놨네요. 예. 어, 잘했어요. 여리형 효과 좀 있었어요? 하긴 아까 포메이션 C가 여리형 포메이션이더라고. 와, 수비 참여도도 좋아. 와. 자, 헐시티님. 아, 끊어졌어? 안 끊어졌는데, 여기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어, 어차피 이제 곧 게임 할 거니까, 어, 추정식 할 때는 전화 끊으니까, 어. 자, 추정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잘 됐어. 관중 소리 잘 됐고. AI 커스텀 잘 돼 있네. 트로페스 지원도 수동이야. 와, 이거 어렵지 않나? 어, 짱인데. 조작 설정. 자, XY, BA, LT, LB, YX, RBA. 오늘은 오버워치 안 해요. 오늘은 피파데이. 어, 토요일은 피파데이라 오늘 오버워치 안 하고요. 토요일만 피파합니다. 어, 막았네. 건방지네. 이니스터가 어, 오버롤 왕인가 보다, 이 팀에. 자, 그럼 출정식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순위 경기 등급이 이분은 좀 높지? 다른 아, 세미 프로네, 그래 봐야. 세미 프로한테 지는 건 아니겠지. 어, 씨. 세미 프로에서 지면은 이게 뭔 쪽이냐, 뭔 쪽. 어, 어, 같은 말 많이 하죠? 장난 아니야. 하루에 또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팀은 4114가 더 나을 것 같아. 4114. 근데 이제 일단은 이 포메이션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잘 안 풀리면 포메이션 변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추천수 100개 찍었나 볼까? 아, 100개 넘어서 101개 감사하고요. 자, 추천 101개 오늘 달성했네요. 상대편 팀이 좋아. 근데 야, 이거 유니폼 색깔이 거시기하구만. 헐시티. 이분은 내가 볼 때 진정한 피파 매니아야. 아, 나 약 먹으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하니. 아, 야, 야. 30분 전에 먹었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안 먹었네. 여기는 풋볼 스타디움입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현장 와서 경기를 보거든요. 네. 분위기도 그렇고요. 아, 좋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자, 206 드롭바 오랜만에 보죠. 206 드롭바. 마테라치. 네, 영리하게 방향 바꾸시죠. 리턴 패스. 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우와! 우시도. 자, 크리스티안. 와! 막았어. 막았어. 어, 막았어. 대박. 아, 이거는 어차피 옵사이드긴 했지만 막았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막았다는 게. 또띠. 아, 상대 수비수 엄청 좋네. 또띠. 이니에스타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드록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네. 공수가 전환됩니다. 민첩이 후달려갖고 터닝이 잘 안되네. 자, 이 팀의 수비 능력 어떻게 나올까요?
자, 문전 쇄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또 뺏겼지, 트로프. 아, 그 컨트롤이 아주. 좋은 찬스. 찬스. 에이! 에이! 공이죠? 아, 호날두 소심 슛. 왜 이렇게 소심해, 호날두. 확, 확, 그냥, 어? 때려버려야지. 루이스 피구. 공 뺏어내는데요. 네이마르.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자, 동료들이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도띠. 자, 수비수가 때마침 잘 잘랐는데요. 피구.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아, 잘 못 따라갔네. 노련합니다. 루이스 피구 따돌립니다. 아, 너무 쉽게 공을 내줍니다. 네이마르. 다시 한번 패스 연결. 호날두. 또띠 들어가. 네, 또띠. 양쪽 모두 받을 동료가 있습니다. 또띠. 또띠는 화려한 기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컨트롤 좋아요. 선수에게 공이 전달. 자, 좋아 좋아. 드디어 드록바. 드디어 드록바가 할 수 있는 드록바의 위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왼발 또 두 명 있잖아. 이게 드롭하지. 드디어 드롭바. 헤딩 골. 야, 드롭바는 이거 하나로 바깥한 거야, 이미 바깥한 거예요. 최근에는 압박이 서로가 강하니까 멀었거든. 방금 멀었거든. 먼데도 드롭바 넣잖아. 지금의 코너 굉장히 훌륭했네요. 아, 여령 봉송 뭐 전세가 돼 푸르니 감사하고요. 기울이게 하지. 유럽 리그 전설 마테라치. 맞대라진 있어? 어, 팀 장난 아니네. 제쳤습니다. 좋은 플레이입니다. 정말 아깝네요. 야, 마르야 뛰어. 마르 좋아. 야, 이거 아름다운 정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캬, 드롭바! 반디 드롭바? 이게 드롭바야. 완벽한 상대방의 뒷공간을 부셔버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공격진. 바로 채는 네이마르.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아, 뭐야, 이거 왜 내 파울이야? 이제 주심이 어떤 판정을 내릴까요? 자, 이것도 전략인데요. 프리킥 바로 찼습니다. 인터셉트 이니에스타. 아이고 개인기가 엉뚱하게 나갔네. 메뉴 엠버서더 오윈. 아, 좋았어. 유튜브가 20초나 느려? 어, 유튜브가 좀 느리긴 해요. 찬스를 잘 만들어냈고요. 야, 이거 뭐 한쪽으로 어떻게 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이런 경기는 결국 찾아온 기회를 어느 팀이 살리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움직임. 패스 연결 멋집니다. 그렇지. 자, 드롭바 한 번 더. 아, 자세가 드롭바 안 좋았다. 뒤로 물러나 있었어. 어, 이 팀은 이니에스타를 한번 넣었어요. 이니에스타 그게 좋아.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되게 가마차기 많이 하는 사람은 이니에스타 좋아요. 찬스인데요. 슈팅 기회. 아. 자, 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씨, 드롭바. 드롭바 궁뎅이야. 야, 이거 골인데 드롭바 궁뎅이가 막았어. 아, 진짜 드롭바 너무 칭찬해 줬나 봐. 아, 진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더니 드롭바 궁뎅이 맞았네. 에이씨. 아, 찬스인데요. 슈팅 기회. 제대로 때린 슈팅인데요. 키퍼가 멋지게 막아냅니다. 자, 동료들이 뒤를 받치러 따라갑니다. 패스를 끊어냅니다. 디디의 드롭바 공격 전술 대단합니다. 자, 또띠 좋죠? 아, 우리의 만능 엔터테이너 또띠. 슈팅 기회. 자, 여기서 슛. 아! 야, 이니에스타. 내가 그렇게 추천하는 이니에스타. 이걸 못 넣었어. 아, 오늘 아까 전에 대장 스케이팅 하나 짜가지고 말이 안 나오니 낮에 짠 팀하고 조금 다르게 짜느라고 선수를 조금 다른 선수를 많이 썼어요. 거기다가 이 팀은 저기 은카 팀이라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금전적인 것도 좀 생각해야 됐었고. 자,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둘 곳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아우, 엉뚱한 경기가 자꾸 나가지. 알두 공이 발에 붙어 다니는데요. 하! 드록바 헤드트릭! 드록바! 자, 드록바 헤드트릭 오지구요. 이게 드록바지! 세 번째 골입니다. 헤드트릭입니다. 자, 상대편, 전설의 팀이거든? 전설의 팀을 탈탈 털고 있구요. 지금 아까 시청자 주인분이 원하는 대로 헤딩 되고, 가마차기 되는, 아, 드록바. 아주 훌륭한 골이네요. 이니에스타. 도띠. 네, 열렸는데요. 첫 번째 슈팅.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 드록바의 옵사이드. 완전 옵사이드 지금. 델폴포 포그바.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 홈런. 아, 이거 월배 네이마르인 줄 알았네. 아, 참나. 좀 살려줬어야 하는데. 예리한 감안착이 없으니까 확실히 조금 골 슛이 너무 거시기하다. 델폴포 포그바. 드록바의 가로채기. 드록바 똥패스. 경기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앞서고 있는 팀 현재 스코어가 뭐 당연하다고 느낄 만큼 아주 강력한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 슛도 엉뚱한 대로 날아갔네. 존 페리. 끝났나? 아, 마지막 기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어, 파울, 파울. 자, 프리킥 선언됩니다. 아주 괜찮은 위치입니다. 오랜만에 한골 넣어보자. 아이, 아이, 진짜. 경기 끝납니다. 자, 드롭바 잘 나왔죠? 스쿼드 잘 나왔죠? 스쿼드. 자, 스쿼드 잘 나왔고요. 자, 드롭바의 멋진 해트트릭. 자, 여자친구가 카톡이 왔는데, 여자친구 카톡이 뭐냐면, 여리형, 팀평 가능해요? 이렇게 보냈네. 아이씨, 장난하고 있어. 팀평 안 되고요. 방송국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세요. 여자친구라고 예외 없습니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 잘 나왔다. 팀 좋아. 써보면 만족하실 거예요. 나도 써보고 상당히 괜찮네. 방금 상대편 한번 보자. 상대편 방금 붙으네. 팀 좋더라고. 그러니까 드록바는 한 팀에 오래 있지 않아서 그런가? 착둥이야, 착둥. 아, 뭐야. 미안해, 여친 카톡 와서. 네이버 카페. 또, 자꾸 해달라고 졸라가죠. 지킬 건 지켜주세요. 구단같이 38억짜리 팀이구나. 아, 월배 팀인데 생각보다 좋진 않았구나. 테리 비니치 완전 털어버렸네. 비니치는 헤딩 겁나 좋은데. 아, 비니치는 참 이번에 업이 안 됐지. 여러분, 시즌카는요, 그 다음 시즌카가 나올 때까지 거품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유튜브에도 있고, 여리형 카페에도 있는데, 제가 LP 시즌 분석해 놨거든요. 쓸만한 선수가 많지가 않아, LP 시즌 보니까. A급 선수는, 뭐 각자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분류한 거는 유튜브에 이유가 있어요. 뭐 투레토띠, 호날두, 알라바, 키엘리니, 데로시, 코엘리, 스보티지 이 정도가 A급 선수고 나머지 B급 선수들은 이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몇 명 A급 선수들 말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별로 인기 없을 것 같아요. 잠깐, 물론, 초창기에는 다, 확, 이 선수 전수 다 떠.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습니다. 다 가라앉고, 이를, 06W 시즌 생각해봐. 06W 시즌에, 저기, BA라 말고 A급 선수 있냐고. 없잖아. 생각나는 선수 있어요? 06W 시즌에? 1카 기준으로 월배랑 맞먹을 수 있는 선수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다 가라, 또띠도 좋지. 근데 또띠 다른 사람 많이 쓰냐? 안 쓰지. 공유도로 말디니? 말디니도 좀 괜찮다. 그래, 또띠 말디니고 또 누구 있어? 또 누구 있어? 또 생각해봐. 거의 없어. 10명도 안 되잖아. 10명도 안 되죠. 5명도 지금 여러분 말하는 5명이야. 비에라, 메르테 쳐도 말디니, 또띠. 4명이잖아. 5명도 안 되잖아. LP 시즌도 지금 보면, LP 시즌도 제가 하나하나 분석 다 했거든요. 이거 무려 이 영상이,
이거 영상 몇 분짜리냐면 1시간 6분짜리 영상이 1시간 6분 동안 LPC진 선수 하나하나 다 봤어. 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닥 메리트 없었어요. 왜냐면 넥슨이 선수를 만드는 거는 스페셜 케미와 그 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 영상 꼭 봐요. 유튜브에 열이형 LPC진 총정리 검색하면 나오니까 꼭 봐요. 그러면 왜 어떤 선수가 좋고 별로인지 분석해 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닥 큰 매력 없다. 그닥 큰 매력 없고 좋아봤자 월 스페셜 캠이 못 미친다. 특별히 한 5명 정도는 괜찮고 넥슨은 뭘 하나 빼나. 투레도 저는 뭐 그렇게 물건이라고 안 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여도가 별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되게 좋다 뭐 그렇게는 안 보고. 초보다 선수단 짜죠. 초보다 선수단 어떤 초보인지 뭔데. 저는 버닝 같은 거 저는 이제 오버워치 하느라 바빠가지고 피파는 버닝 같은 거 안 해요. 뭐 피파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는 오버워치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피파도 일주일에 하루 하잖아. 방금 한 게 뭐였죠? 20억이죠. 빨리도 들어오네. 미친 스쿼드로 할까? 뭘로 할까? 드롭바 미쳤다. 죽지 않았어. 자, 20억 대장. 대장과 스쿼드 20억짜리는 괜찮다나. 조금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았고. 자, 그 다음 스케줄 신청 온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도 있나 봅시다. 스케줄 신청은 여리형 카페에서 받고 있고요. 자, 이거 했지 이거? 이거 완료. 헐시티님 그리고 팀 잘 쓰시고요. 목소리가 너무 애기 같아서 좀 어린 것 같아서 처음에 좀 기분 나빴으면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순경도 안 하지. 나 지금 월크레이야. 월크레이. 아까 전에 순경했는데 와 실력 완전 죽었더라. 지지난주랑 완전 달라. 지지난주랑. 스케줄 들어온 게 없네. 그러면 잠깐 대기 좀 할까? 또 트위치에 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트위치도 3명이나 있네. 아, 이거 자르려고 했더니. 방송 이름은 오버워치인데 왜 피파 하냐고?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일주일에 하루는 뭐 그런 날도 있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야. 지난주에 3억 썩 스케일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게 좀 인상 깊었어. 3억 썩 스케일을 했는데 여기 말고 트위치랑 유튜브는 오버워치로 방 그거 해놨거든. 거기는 시청자가 별로 없어서 못해요. 방제를 안 고쳐.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니까. 지난주에 만든 것 중에서 스쿼드 중에서 이거 3억 썩 스케일. 이게 조회수가 일주일 됐는데 벌써 3만 회가 다 됐어. 이거 마음에 3억 썩스케 마음에 들었나봐. LP 나오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LP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죽신님 고마워요. 축신님 아니구나. 옛날에 저기 아프리카 시청자 중에 축신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니겠지? 자 호두마루님 어서 오시고요. 호두마루님 저기 뭐야 아프리카로 처음 봤다는 얘기는 맨날 다른 방송 봤구나. 내 오버워치 해가지고. 나 20억. 나 지금 얼마 했지? 30억 있나? 30억 대장 은카팀, 그 스페셜 은카팀 대장. 30억 있네. 이적 시장에 하면은. 나 지금 은카팀 하나 하고 싶어. 은카팀. 이거 받으면 3억이잖아. 그럼 33억이네. 33억으로.